저는 미래전략실의 근무하는 시민소통팀장 김선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하는 걸 좀 도와드릴 거고요. 이제 저기 대화하실 때는 팀장님께서 또 나타나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찍 또 행사에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천원 화목회원은 이천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시장님과 시민들이 만나서 소통하기 위해서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주택 마을이나 공동주택 마을이나 소외되지 않도록 시장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좀 9월 달에 좀 쉬었다가요. 지난달부터 다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되어서 내부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이 49번째 화목회의를 여기 벽단 블루밍 아파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곳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이천에 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벌써 49번째나 되네요. 시작할 때는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게 80개가 넘는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걸 언제나 다 이렇게 인사를 드릴까 그런 생각이 많았고, 시작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걱정이 염려가 많았는데, 벌써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50번째가 되니까 이미 반은 지났고요. 반도 훨씬 더 지났네. 예, 이렇게 아파트에 사시는 공동주택 그 주민분들을 찾아뵙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뭐 전통 마을, 시골 마을 주민들 찾아뵙는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행정이나 정치를 너무 거창하고 화려하게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 주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그 삶의 여건들이나 환경들을 좀 개선시켜드려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행정도 그렇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이제 뭐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다 노력을 하는 건데요. 대체로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는 뭐 행정이 이래, 뭐 정치가 왜 이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행정 불신, 정치 불신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나 봤더니 결국은 공무원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행정이 아닌 거죠. 시민들이 가렵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한 그거를 좀 파악해서 그거를 해결해 드리는 게 중요한데, 그러라고 또 세금을 낸 건데, 예. 사실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이나 정치가 이루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 시민들께서는 아유 이렇게 할 거야 했는데 세금 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굳이 공무원들이 시민들하고 떨어져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럴 게 아니라 시민들을 찾아뵙고 뭐가 불편하시냐, 어떻게 불편하신지, 생활 불편을 듣고, 그거를 어떤 한두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통된 그 이야기라고, 여겨지면, 그걸 하나씩 풀어가는 거죠.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거가, 본래 행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또 정치가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해서, 그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렇게 찾아뵙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파트 주민분들을 찾아뵙는 일이 저 선배 시장님들도 유승우 선배 시장님이나 조병근 선배 시장님도 한 번도 그렇게 못했대요. 저도 사실은 시골 마을은 대동제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는 이제 더 시민들이 더 많은 숫자가 있는 이 공동주택, 아파트 주민분들은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에 대한 반성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먼저, 선배분들도 못하셨으니까, 저부터라도 이제 아파트 주민분들 직접 찾아뵙고, 예, 어떤 생활 불편이 있는지 듣고, 그거를, 지금 법의 한도 내에서 풀어갈 수 있는 거 풀어가고, 아니면 법을 고쳐서라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은 이제 우리 2000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례나 이제, 우리 그 시행규칙, 이런 거를 고쳐서라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그 생활적 불편을 좀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뵌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하게 어떤 게 살아가시면서 불편한지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주시면 저희들이 잘 메모하고 가서 이제 업무 분장한 다음에 이렇게 통장님께 이렇게 좀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제가 평소에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고 하는 형님이 여기 통장님으로 계셔가지고 예, 마음이 더 편안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잘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재 팀장님께서 오늘 참석하신 주민분들 소개해 주시고요. 여기 아파트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이 바쁘신데요. 사실 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이제 민선 시장이 세 분이 계셔요. 이제 세 번째 시장님이신데 자연 불확 단위는 많이들 다니세요. 뭐 대동에 한다, 뭐 하다못해 뭐 친한 마을에는 미꾸리 잡았다고 쓰러하라 그러는 이제 좀 친한 분이 있으면 다녀오시고 그러는데 사실 공동주택이 좀 손해받는 느낌을 들었어요. 제가 일반 마을에 살다가 여기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왔는데 공동주택은 똑같이 세금을 내고 그러는데 거기 사는 주민들은 환경은 일률적인 환경이고 잘 돼 있긴 한데 우리가 세금을 같이 내면서 혜택을 덜 받을까? 하다못해 이 가로등 전구가 나갔어요. 우리 단지 안에. 이건 우리 돈으로 갈아야 돼요. 우리 관리비에서. 우리 소장님 여기 계신데 우리가 관리비들을 각출을 해서 그 비용으로 하고 근데 다만한 차이인데 이 골목에 있는 방범등이나 이런 거는 그 가로져요. 그리고 뭐 소방도로나 이런 데가 막 노후되고 그러면은 시에서 그걸 알아서 동사무소에서 동장님하고 해서 다 해주는데 군의 도로도 이제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공동주택 그게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마침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 공동주택에 어떤 거기 사시는 주민들의 실상도 좀 알아보시고 애환도 좀 알아보시겠다 그래서 이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신데 하여튼 저희 아파트 오신 걸 환영드리고요. 저희 아파트는 시내권에 있으면서 자연 환경이 참 좋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솔봉공원이 바로 바로에 있고 그래서 거기를 많이 이용하시고 또 의료원도 있어서 이천에서 가장 큰 의료기관이 있어서 많은 혜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대수는 227세대에 한 700명 가까이가 지금 거주하는 공동주택입니다. 지금부터 여기 이제 참석하신 마을 대표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기준 노인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입주자 대표가 네 분이 계신데요. 다들 바쁘셔가지고 일들이 있어서 대표회장님 조상범 입주자 대표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남자 새마을 지도자 이상필님 함께 하셨습니다. 여자 새마을 지도자 김은실 지도자입니다. 우리 저 관리사무소장 아주 아파트에서는 어머니 같은 존재시죠. 다 관리해 주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살림살이 해주시는 장종태 관리소장입니다.
아파트에는 어르신들이 아주 훌륭한 어르신들이 많으셔가지고 이 아파트가 이렇게 다른 공동주택처럼 시끄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우리 저 이용균 저는 교장 선생님이라고 맨날 그러는데 층간 관리 층간 소음 관리 위원장님 인사하셨습니다. 우리 노인의 정인순 부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이상 저희 아파트에서 오셨고요. 우리 사실은 정식으로 이렇게 주민대표들한테 인사드리는 거는 우리 동장님이 오신 지 이제 한 달 되셔서 오늘 와서 마침 기회도 되고 그래서 또 시에서는 우리 오병재 과장님이 또 우리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제 이경원이 언제 오셨어요? 어? 아까 몰랐어요. 아이고, 난 못 봤어요. 네, 우리 저기 이규하 시의원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걸 일어나서 안 됐으니까 미안해서 목 쪽에다 좀 눈을 낼 수 있도록 이 주택을 지금 한 것이 한참 됐는데 오래됐어요. 네. 이렇게 말씀드린 거. 근데 여태까지 시장이 어떻게 대답도 없었어요. 네, 네. 아니 지금 말씀하시니까. 네. 그래서 좀 노인정에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거기 문을 좀 하나 내주셨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뒤에 그 농토에 아스팔트를 새로 깔아서 길을 내는 데가 있는데 저희 벽사나 이 그 아까 남자 어르신들 이제 이렇게 트립고 그거는 건축법에는 문제가 없어요?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요구가 꽤 오래 전부터 있으셔가지고 처음에는 이 피로티에 이걸 벽을 막아서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 피로티도 이게 공동재산이에요. 그래서 동의를 다 이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또 용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쪽 창문인데 이 방을 말씀하시는 건데 화장실도 안에 별도로 있어요. 그런 바깥 어르신들이 일로 들어가면 쓰시면 좋은데 이게 내력벽만 아니면은 비내력벽이면은 철거를 하고 어떤 소스나 뭐 이런 거로 후레임을 해서 하면 별 문제는 없으더라. 수도꼭지도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수도꼭지 빠지는 데도 있고 그래서 여기 장소 아니고는 딴 데는 없나요? 아니. 딴 데 장소하는 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절차가 복잡해.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봤는데 소장님도 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돼. 이게 본 설계도에 시에 있는지 없는지 비내력벽이면은 지금 노인회장이 말씀하신 거가 문제가 없어요. 출입문만 하나 더 내는 것 뿐이지. 근데 내력벽이면은 안 되는데 이 비내력벽으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마 한 1,000만 원 내서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아니, 계시면? 네. 말씀하시겠죠? 네. 아. 말씀 편안하게 주세요. 네. 왜 저기 백삼동 어르신들이 여름에 그 그늘이 좋잖아요. 시원하고. 우리 분회장님도 백삼동 사시잖아. 그렇죠. 저희가 팔각정은 이 놀이터 앞쪽으로만 있어가지고 저희가 원래 백삼동 절치 쪽에 양정학교 있는 쪽으로는 굉장히 시원해요. 저희가 맞바람이 불기 때문에. 네. 그쪽에는 팔각정이 하나 있었으면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좀 어려우신지 늘 어르신들이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라인 쪽으로. 숨은 경비실 있는 입구에 조금 지나서 그 공터가 있어서 거기 하나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네. 제가 좀 보충 드릴게요. 그게 지금 도로 단지내 안에 보면 똑같은 보도블록을 깔아놓은 것 같지만 길처럼 돼 있는 데는 이건 도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걸 벗어나서 옆에 사이드는 이건 조경구역이에요. 조경블록으로 하는 조경구역이기 때문에 길에는 설치할 수가 없어요. 소방차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곳에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게 안 될 바에는 그냥 비 올 때는 안 쓰더라도 우리가 이 앞에 중앙공원에 있는 벤치를 거기 한 두 군데 정도 놓으면 거기 나와 계셔도 되거든요. 비 오는 날 누가 나오겠어요. 비 오는 날 잘 안 나와서 그거는 그렇게 해서 이쪽 지금 여기 파고라 두 개 있는데도 의자가 앉으면 우리처럼 몸무게 나가는 사람이면 이게 무너져요. 그래서 거기하고 해서 한 10개 정도는 추가로 이 벤치를 교환, 예, 등 없는 벤치로 그럴 때 비용도 얼마 안 나니까 거기까지 합쳐서 한 10개 정도 되는 거죠? 네, 10개 정도. 팔각정 설치할 수 있는지 보고 만약에 도로부지가 많아서 안 되면 이제 벤치로. 네. 근데 다른 아파트하고 다르게 여기 층간소음관리위원장이 계시네요. 다른 데는 아파트가 사실 층간소음이 아파트에서 제일 문제거든요. 그 네. 이게 법적으로 생겼어요. 몇 년 전에. 아, 생겼어요? 네, 법적으로 생겨서. 저희 아파트는 뭐 크게 심각한 일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사적으로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만 관리소나 상원의 이견이기 때문에 많이 해결되고 있어요. 네. 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층간소음이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되죠. 그런데 보통 위층에서 나는 소음이 아래층 이제 사시는 분한테 들려주는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아래층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사시고 저도 아파트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1301호, 저는 1302호 1패거든요. 근데 만약에 1202호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사시고 저희가 1302호에 사니까 그런데 애들이 막 쿵쾅쿵쾅 거린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이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실까?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층간소음의 문제를 소음의 문제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웃 관계의 문제인 겁니다. 사실 예전에는 전통불안 마을에서는 뭐 경조사가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걸 같이 했어요. 진짜. 예. 그래서 거기에서 또 마을 또 기금도 모으고요. 그래서 그거가 장점인 거는 마을 주민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거 가지고 이렇게 다 해소시켜내고 이렇게 쉽게 갔던 거거든요. 그런 게 바로 공동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 공동체는 거리상으로는 아주 더 가까워져 있는데 이 마음은 훨씬 뭐 너무 멀어요. 그래서 저도 아파트 살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이웃을 만나면 아 그렇게 뭐 아주 반갑고 막 살갑고 이런 게 아니라 예, 해외 좀 어쩌고, 아, 이게, 우리가 이웃인데 이게 1년, 2년 되도록 밥 한 번 먹어보지도 못하고, 이런 이웃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이웃하고 있는 그 사람들끼리 좀, 그야말로 밥도 자주 먹고 이럴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인데, 아파트 공동주택 마을이든 아니면 전통 마을이든 일단 주민들 상호 간에 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어떻게든 많이 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모여가지고 예, 이렇게 좀 자수도 좀 하고 이런 속에서 그런 분위기만 된다면 층간소음이 지금처럼 그렇게 뭐 그냥 예, 그 정도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노력을 좀 많이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또 함께 그러한 측면을 또 이해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모르지만 여태까지 오래 계시는 분들은 제가 역사 한 10년 이렇게 있으니까요. 댕기 보면 다 괜찮아요. 예, 다 좋아요. 층간 소음 관리 탈압이 있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층간 관리 소음 제가 층간 그 관리위원회의 역할 중에는
이제 뭐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어서 분쟁이 생기잖아요. 불편하면 이제 서로 이제 좀 저거 해주는 거 하고요. 지금도 저희는 부천시에서 두 번째로 구면 아파트를 지정을 받았어요. 흡연자가 주문대만 하고 있는데 흡연 문제, 아래층에서 흡연을 하면 화장실에서 하고 그러면 위층에 막 올라오는 문제. 또 반려동물이 사실은 다 신고를 하게 돼 있지만 지금 우리 아파트 반려동물 신고된 거는 한 두 개 정도, 두 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십 마리 정도. 그러면 이게 또 이제 그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반려동물이 막 지저대고 또 뭐 막 이러는 부분. 이제 살다 보고 소소한 문제지만 상당히 아니 이 가정이 이 집이라는 게 거주하는 게 집에 들어와서는 바깥에서는 뭐 먹고 사느냐고 시달려도 이게 좀 안식처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층간. 그래서 네. 관리위원회가 하는 역할로 생긴 거거든요. 예. 그러면 다 있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다녔을 때 층간 소음 관리 위원장님은 안 나오신 거네. 그죠? 나오시고. 과거에 이런 일들은 크게 이제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데 제가 와서 느낀 게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어르신들이 활동을 되게 액티브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모임도 잘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3분의 1 정도 돼요. 이 아파트도. 근데 누가 이렇게 들이받아서 이거를 파손을 시켰는데 이걸 와도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래도 안 보여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런 파손뿐이 아니라 반지네 공원 이런 데 어린아이들도 놀 수 있고 어르신들도 있는데 혼자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뭐 언제 어떤 일을 당했지 모르는데 그런 어떤 방범이나 이런 거에 염려가 가장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물품 파손되고 그러는 거야. 저건데 그래서 그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시원하게 커지는 우리 여기 주택과장님 계시지만 그게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네. 저기 CCTV 는 사실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지원은 그 아파트 장기 수선 계획에 반영이 되고 그 일부 비용은 자부담 있는 보험이면은 자부담 포함돼서 입주자 대표 의결이 되면 가능한데 다만 벽산 아파트는 이제 그 지원 기준에 한 번 지원을 받으면 2년간은 지원을 못 받고요. 2년 후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의료원법 때문에 5억 8천 받은 것 때문에 2년이 경과되어야 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지금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는 뭐 모든 시군들이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확진자가 발생 안 하면 좋지만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빨리 그 역학조사를 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빨리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 확인하고 그 사람들을 빨리 검사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게 늦어지면, 예, 확진자를 접촉했는데 그 전에 복인 상태로 막 다니면서 이제 터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진자가 생겼을 때는 빨리 그 사람들을 확인하고 빨리 검사를 받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가 격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관공서에는 막 가면 다 뭐 쓰고 또 QR코드 하라니까 어르신들은 그게 얼마나 힘드세요. 예, 그리고 이게 기록을 하면 이게 또 다 개인정보가 노출되니까 그것도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공서에서는 이제 그 전화라는 게 우리는 전화기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핸드폰이요. 그러니까 전화를 일정한 번호에다가 그 해당 그 거기마다 그 번호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전화 걸기만 하면 통화는 안 해도 그러면 거기에 기록이 남잖아요. 그렇죠? 방문 기록이 남는 거거든요. 시간이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를 자, 이천에 있는 그 수많은 식당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개인 저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또 다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KT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해서 한 달에 2,400만 원을 주면서 5,000개의 전화번호를 받은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뭐 농협이고 뭐고 다 저기 하고 일반 식당까지도 저희들이 이제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하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도 그걸 빨리 독려를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코로나가 확산되는 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또 난리 나는 거거든요. 경제도 뭐고 다 난리 나는 겁니다. 학생들도 못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식당에 들어가고 어디 갈 때는 그 앞에 있는 번호 그걸 꼭 누르셔야 돼요. 그거 누르기만 하면 우리 이천은 다른 데보다도 훨씬 예,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러한 도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진짜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공동주택 같으면은 엘리베이터를 이용 안 할 수가 없죠. 저층 같은 경우는 이용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뭐 확진자가 없는 게 가장 좋지만 모르니까. 그런데 아파트를 타야만 되는 그런 그 층수에 계신 분들은 손잡이나 이런 것들을 안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손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은 또 권유하기를 오른손잡이는 이거를 다른 사람이 만진 걸 만지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른손잡이라고 하는 거는 오른손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기 만졌다고 해서 코로나에 걸리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로 와야 걸리는 거. 그러면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지금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내가 뭘 하더라도 얼굴 만지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지만 한다 그러면 왼손으로 만지는, 오른손잡이 왼손으로 만지는 습관을 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뭐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악수해서 다 오른손잡이는 이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하고 하지만 예, 항상 만약 여기를 안 가는 게 좋은데 가야 된다면 굳이 긁어야 된다면 왼손으로 긁으셔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는 굉장히 요즘에 요거 이렇게 목걸이 나왔잖아요. 지금 다 하고 소장님도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게 아주 너무 좋아서 다들 하시는데 가끔은 막 그 술자리에서 술을 먹고 하다가 이거 이렇게 뒤로 해놓고 일어나서 집에 가야 되는데 이제 마스크 어디 갔는지 막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렇게 좀 하시고 이제 코로나 백신하고 이제 치료제가 이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열심히 박탈을 가하면서 만들고 있으니까요. 곧 나올 텐데 그때까지도 이게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유럽 그동안 뭐 선진국이라고 했던 유럽들 없대요. 봉쇄령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1월부터 이렇게 길어지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시지만 이거 자칫 방심하면요 대구 뭐 그 일이 그대로 금방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잘하고 계신데 요즘에 굉장히 방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실 때 꼭 그거 꼭 누르시고 예, 그 사장님한테도 여기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도 한번 말씀도 건네주세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그걸 지켜야 예, 우리가 한 2천만이라도 안전하면 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의원 이규하입니다. 이렇게 또 시장님과 화목회를 통해서 화목회에서 또 이렇게 주민들하고 함께 만나는 시간이 가장 또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시민이 주인이라는 슬로건으로 우리가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하고 만나야 여러분의 의견을 또 들을 수가 있는 자리가 이 현장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청취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또한 또 역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또 많은 분들이 사시던데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위협을 받고 있지만 너무나 또 방역수칙을 다들 잘 지키고 계셔서 또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번 10월 3일자로다 요제도 광고팀장님께서 시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 교정 하시고
중고동 현안에 대해서 예, 설명을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월 3일자로 광고동장으로 노재동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기 지금 여기서 나온 말씀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할머니 방 출입문을 이제 별도로 설치를 해달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주택과장님하고 노인장애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론된 보출된 내용을 이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가지고 해결했었던 정도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회장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 개별이 그 도시계획도로에 이제 보통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벤치 의자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부산아파트 노인회장님도 이제 건의사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도 다 돌아보고 이제 거기 사유지가 이제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지금 장소를 찾고 있고 지금 현재 금년한테 조만간에 이제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백삼동 뒤쪽에 이제 팔각정을 이제 추가로 설치하고 또 팔각정에 그 의자가 그 앉을 수 있는 게 노화가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노화된 거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예산에 이제 반영하도록 하겠고 신규 설치는 이제 또 검폐율이나 이런 문제를 또 그런 문제를 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정자 같은 것도 이제 그 아파트 전체 공유주택이 이제 검폐율에 따라서 포함이 되다 보니까 관리소장님하고 이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검폐율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아마 저희 동사무소 자체나 아니면 내년도에 어떤 그 공동주택 관리들에 의한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시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시민들이 이제 행복이나 이런 시정에 대한 만족도를 계속 나가려면 어떤 저희가 계획된 것을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제 어떤 마을 자치회나 어떤 마을의 어떤 그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을 집행해야 가장 그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고 또 시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행정이 될 텐데 저가 이제 광고동에 오면서 보니까 이제 이미 내년도 예산 집행은 예산 편성 요구는 이미 다 되었지만 앞으로 저희가 이제 제가 광고동에 등장하고 있는 동안은 이제 마을의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의 문제의 사람들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토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렇게 저희한테 그 거리해 주시면 저희 동장 저는 이제 동장으로서의 잔근력을 쓰고 또 저희 잔근력이 부족할 시엔 시장님의 큰 근력의 힘을 빌려갖고 여러분의 그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또 이렇게 좀 공동주택을 아까 찾아주셨는데 시장님 찾아주셨는데 저희가 공동주택에 매년 그 예산이 한 6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됐어요. 지금 여태까지 금년까지 근데 시장님께서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을 다 도우시면서 아마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공동주택에 아마 제가 이제 그 강모동장으로 오기 전에 이제 그 한목케어를 좀 담당하는 그 부서장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소한 한 25억 정도가 아마 편성이 될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다가 이게 아마 최고로다가 서울, 우리가 저희가 이제 경기도권에서는 다 보니까 금년도 다 6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내년도에 한 25억 정도가 편성이 된다면 아마 전국에서 최고로다가 이제 공동주택에 예산이 아마 지원이 되는 그런 전국적인 미중의 아마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시는 시장님한테 박수로다가 한번 해주시고요. 광고동장님 되게 열정이 많으신 분이세요. 공사무소에 자주 방문해 주세요. 저희가 다음으로 저희 마을공동체팀의 박준아 주무관이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발 하셨네. 네. 와.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전략 담당관실 마을공동체팀에서 근무하는 박준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행복공동체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행복공동체지원센터는 설봉공원에 이렇게 멋진 간판을 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그 소소한 행복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이 이제
시나 동에 건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 모임 10사람 정도 모여서 뭐 예를 들면 마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마을의 화단 가꾸는 거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시설을 다시 페인트 칠한다든지 그리고 반찬 봉사하는 거 혹시 어머님들 악기, 문학 여러 가지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야외 활동 또는 이제 작은 음악회까지 우리 주민분들이 직접 계획하고 하고 싶으신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재료비, 강사비, 소모품비 이런 거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이에요. 매년 연초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1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 신청하는 서류 작성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설봉공원 센터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찾아와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 내년에 꼭 여기에서 블루밍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공동체가 신청을 해서 재밌는 사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시간은 이제 거의 다 되어가고요. 시장님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또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저희들이 꼭 우리 행정 숙제로 삼아서 연구하고 실천 방안을 우리 그 최병재 소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서 이제 광고 동장으로 이렇게 새로 오셨죠. 전에 이제 동장님도 열심히 해주셨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우리 노재덕 우리 광고동장님은 제가 시장에 취임했을 때 첫 번째 비서실장을 했던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신뢰하고 하는 그분을 또 그동안은 광고동에 숙제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광고동에 특별히 이렇게 배치를 한 거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또 여기저기 가야 되니까 저를 만나시는 거가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래서 여의치 않은 때가 많을 텐데 우리 동장님하고 예, 좀 편하게 말씀 나누시면 제가 계속적으로 동장 회의를 하니까요. 오늘 동장 회의를 하니까 거기에서 광고동의 그 주민들의 그 수건들을 꼼꼼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꿈꾸는 거는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행정이 되어지는 거니까 주민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편안하길 바랍니다. 사실은 너무 거창한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 저는 싫습니다. 예,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최고입니다. 예, 다른 이름으로 아무리 거창하게 얘기해도 시민들의 편안한 삶보다 더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가 사실은 마을 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주민 자치, 지방 자치 뭐 이렇게 너무 거창해요. 지방 자치, 지방 분권 그러면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그게 우리 삶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지방 분권이 되면, 지방 자치가 되면 도대체 내가 살아가는데 무슨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준다는 건지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는 마을 자치, 동네 자치, 즉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런 시에서 좀 돈 좀 주세요. 이거를 인정해주고 돈이 내려오는 이게 마을 자치, 동네 자치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질 때 사실은 이제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정치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는 그게 그렇게 쉬운 길인데 그동안은 그렇게 하지 않아. 지금도 참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꼭 하고 싶은 거고요. 아까 또 말씀 나온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이렇게 또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렇게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쓰레기 얘기가 하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이러한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고 하는 경우에는 돈 낭비, 시간 낭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상 다 그렇게 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언제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됐잖아요. 종량제 봉투 사용하게 됐죠. 그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기 전에는 어땠냐면 사회에 여기저기 쓰레기통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가다가 버리고 우리가 했던 거 다 모아놓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시내 곳곳에 있었던 쓰레기통이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종량제로 가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쓰레기 종량제를 하기 전과 지금 그 하고 나서 지금의 그 사회 이천 시내의 그 거리를 한번 보면 더 깨끗한가 아니면 더 더러운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더 더러워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민의식도 이제는 예전에는 다 쓰레기통에 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 그게 잘하는 일이었고 지금은 이제 막 버려야 되는데 그게 막 무단으로 쓰레기 버리는 게 잘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행위를 할 때마다 사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좀 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군다나 지금 그 인천광역시에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의 그 쓰레기들이 거의 다 이렇게 하는데 인천광역시장이 2025년부터는 이제 안 받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경기도 쓰레기 그리고 서울시 쓰레기 이거가 아 그분이 생각이 뭐 나빠서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감당이 지금 안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만 그럴까요? 올해 각자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또 코로나 상황에서 일회용품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서 그게 또 우리 그 광역 소각장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예전에는 이 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였었어요.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면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예. 네. 아, 너무 많으면 어떻게든지 줄여내고 해서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를 이 모아서 처리하는 게 공적인 영역에서 잘하는 거라고 맨 처음에 판단했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먹혀서 했는데 이제는 거기에 쓰레기 종량제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버리고 얼마나 많은 게 한꺼번에 소각되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지 못,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 근데 지금 세계는 난리가 났어요. 그 바다에 있는 그 고기들이 먹는 그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은지가 이미 분석으로 다 나왔고 그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전문가들이 이미 다 분석을 해놔서 그 정도 지경까지 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우리 개인들이 그걸 좀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저는 그래요. 이제는 쓰레기를 단위별로 가정별로 안 된다면 그렇게 해야만 되는 시기가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어차피 지금은 이제 그 쓰레기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무지막지막하게 이제 막 논의가 될 거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 끝으로는 이제 지금 이제 인사드리면 또 언제 또 인사를 드려야 될지 이렇게 작은 단위로 인사를 드려야 될지 사실은 좀 한참 이후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지는 마음이 많이 좀 아쉬운 마음인데 그래도 예, 오늘 주신 그 숙제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동장님 통해서 주실 숙제들 예, 동장님 통해서 주실 숙제들을 예,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2010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든 좀 풀어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편안한 일상을 하루하루의 삶이 좀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